이 시각 뉴스룸입니다. 추석인 오늘 고향으로 가거나 벌써 서울로 돌아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이른 시간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경북 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연지현 기자, 벌써 차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현재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저희 취재진이 도착한 1시간 전보다 한층 더 차들이 많아진 모습입니다. 일찌감치 서울로 돌아오는 차들과 뒤늦게 고향으로 출발하는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한 건데요. 귀성길 정체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오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8시간, 광주까지는 6시간, 강릉까지는 4시간 반, 대전까지는 3시간 50분이 걸립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9시부터 이어졌습니다. 서울 도착을 기준으로 부산에선 8시간 50분, 광주에선 7시간, 강릉에선 5시간 20분, 대전에선 4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보다 최대 5시간 더 걸리는 셈입니다. 이제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귀경 정체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오늘 하루만 649만 대의 차량들이 이곳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리는 건데요. 도로공사는 성미와 친지 방문 등으로 귀성과 귀경이 혼재되어서 양방향 극심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정점을 보인 뒤에 저녁 8시쯤 풀릴 전망입니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에 절정에 이른 뒤에 내일 새벽 2시쯤은 되어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